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작극장 오늘은 밀키트가 대박 The Milkit is a big hit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 후편 시작됩니다. 재택근무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으로 식구들이 집에서 밥 먹는 횟수도 늘었다. 지난번 이야기가 어디서 끝났죠?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전부 요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밀키트 시장이 점점 붐이 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재택근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commute 하면은 출퇴근하다. 텔레 하면은 먼 거예요. 텔레폰, 멀리서도 소리가 들리니까 전화. 텔레파티,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뭔가 교감이 와요. 이게 텔레가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가지 않아도 출퇴근을 멀리서 대신 할 수 있어요. 재택근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이거요. students, 복수 다음에 apostrophe, 복수의 소유격 나왔죠? online homeschooling. 여러분, 스쿨이 학교 말고 동사 있는 거 아세요? 정규 학교 수업을 받다. 그래서 여기 동명사 썼어요. homeschooling 이렇게. 이 두 개를 주어로 했어요. 이 두 개가 만들어버렸다로 저는 동사를 썼어요. have made. 뭐를 만들었을까요? family members, 식구들을 eat more at home. 집에서 더 많이 밥을 먹게끔 만들어버렸다. 그 원인 제공이 재택근무하고 집에서의 수업 두 가지다. 여기 또 하나. 사역동사 아시죠? 시키다, make 같은 거.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로 to 없는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it가 된 거예요. 목적어, family members, 식구들. 목적보호, eat, 먹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하루 세끼 식사를 매일 집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저는 요 감당하다, 뭐 handle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It is too much. 너무 과하다. 너무 많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죠. 뭐 하는 게요? To cook and serve three meals a day at home every day. 그러니까 하루 세 끼 식사를 매일 집에서 했지만 저는 동사 두 개 썼어요. To cook, 일단 요리를 하지요. 그 다음에 to serve, 음식을 이제 먹게끔 서빙 해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동작, 만들어서 먹게끔 해주는 거. 그것도 하루에 세 끼 꼬박꼬박 참 힘들다. 아이, 과하다. Too much. 이런 표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 그러나 배달 음식 먹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뭐뭐가 있다? There is 쓰시면 되겠네요. But there is also a limit. 뭐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배달 음식 먹는 거. To eat home delivery food. Home delivery food. 집으로 배달해주는 음식. 즉, 배달 음식. 이것도 한계가 있다. 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속담을 한번 슬쩍 넣어봤습니다.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 필요의 하나로서 발명품인 밀키트가 나왔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간편하게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가 해결사. 물론 해결사이다 이런 뜻이죠. 주어는 밀키트, 동사는 해결사이다. 그러면 The Milkit is the troubleshooter.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문제, 트러블, 고칫거리죠. Shoot, 총 쏘다, 해결하다. Shooter, 해결해주는 것. 여기서는 troubleshooter, 해결사. 누가 해결사라고요? 밀키트가. 그런데 어떤 밀키트예요? 간편하게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 밀키트를 꾸며주는 걸로 휘치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진짜 꿀팁이 있어요. 밀키트를 주어로 했을 때 밀키트가 요구를 한대요. require. 뭐를 요구합니까? pouring water, boiling. 이 두 개를 이 밀키트가 요구한대요. 이렇게 밀키트를 의인화 쓴 거. 깜찍한 표현이고 아주 이게 꿀팁이에요. which requires simply pouring water and boiling. 그냥 물만 부어서 끓이기만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밀키트가 뭐라고요? 해결사래요. 트러블슈터래요. 그 다음, 나도 밀키트 한번 사봐야지. I will try buying the milkit too. 여러분, try 동사 ing 하고 try to
동사 원형 그 차이 구별하시나요?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아주 애를 쓰다. 그런데 try 동사 ing는 아이 시험 삼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한번 사봐야겠다. 그래서 I will try buying the milk too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자 오늘 앞으로 돌려서 복습 한번 할게요. 제가 읽을 테니 듣기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따라서 해보세요. Telecommuting and students online homeschooling have made family members eat more at home. It is too much to cook and serve 3 meals a day at home every day. But there is also a limit to eat home delivery food.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The milk kit, which requires simply pouring water and boiling, is the troubleshooter. I will try buying the milk kit too. 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밀키트 후편이 끝났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조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